미역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연히 몸에 좋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함부로 드시다간 오히려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대충 해조류라서 건강에 좋겠거니 싶은 생각에 자주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역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경우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역의 효능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임산부에게만 도움을 주는 음식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훨씬 더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철분과 요오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 속 세포들의 생성을 돕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미역의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암세포를 예방하고 면역을 증가시켜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미역의 두꺼운 뿌리 부분인 미역귀에는 줄기보다 8배 이상의 양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암을 걱정하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도 무슨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루하시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가족들의 건강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첫 번째 경우는 미역을 자주 먹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끓이기도 쉽고 맛도 좋아서 미역국을 한번 끓여놓고 하루 세 끼를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단순히 인스턴트를 먹는 것보단 몸에 좋겠거니 생각해서 자주 드시는 것은 건강에 미친 행동이었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성분이 풍부한데 갑상선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성장, 발달, 신진대사 등 신체 전반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요오드를 과하게 먹을 경우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문제를 일으켜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역국을 너무 자주 먹을 경우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2배 증가한다고 밝혀냈는데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정한 요오드 하루 권장 섭취량은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의 3분의 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먹는 미역국 한 그릇에 이미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바다로 둘러싸여 요오드가 풍부한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이미 밥상에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요오드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김이나 미역국을 먹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냐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젊거나 갑상선이 건강한 사람은 요오드가 과잉 섭취되더라도 필요한 양만큼만 딱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레 갑상선 기능이 약해지고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주의하셔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저희 어머니처럼 건강검진을 하실 때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적이 많으시다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두 번째 경우는 파와 함께 먹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충 파는 몸에 좋겠거니 생각하셔서 다양한 음식에 파를 항상 넣으셔서 음식의 완성도를 높이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말린 미역 100g에는 무려 10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으로 유명한 우유의 10배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칼슘은 노년기에 부족한 칼슘을 채워줘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칼슘을 파와 함께 먹는다면 파의 유황과 인을 중화하는데 모두 허비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 미역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파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역의 미끌거리는 성분은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의 혈관을 청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끌거리는 특성 때문에 파와 함께 먹었을 때는 식감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역과 파는 개별적으로 먹는다면 건강에 최고의 음식이지만 함께 먹는다면 맛과 영양이 모두 떨어지니 되도록 따로 드시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 저희 어머니처럼 거의 대부분의 음식에 파를 넣어 요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르면 정말 큰일 나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세 번째 경우는 미역국에 들어가는 기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이실 때 먼저 소고기와 미역을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달달 볶으시는데요. 이렇게 기름에 볶으면 미역국에서 구수하고 감칠맛이 더해지는데 사실 건강에는 최악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유는 들기름과 참기름의 발연점 때문입니다. 발연점은 쉽게 말해 기름의 온도가 올라가면 화학물질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기름은 가열하면 할수록 산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맛과 성분이 변하는데 특히 참기름이나 들기름의 발연점은 150도 정도로 다른 기름들에 비해 가장 낮은 편이라 더욱 쉽게 산패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냄비나 후라이팬에 넣어 높은 온도에서 볶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벤조피렌은 세계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매우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벤조피렌은 간암, 위암, 피부암 등 각종 암 발병률을 높이고 그 중에서 특히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가 폐를 통해 몸에 들어와 폐암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이 고온에 노출될 경우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이런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낮은 온도에서 살짝만 요리하거나 부침개처럼 무침 요리에만 사용하는 게 좋고 떡국처럼 먹기 직전에 뿌려 향과 윤기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미역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미역을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가족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역을 건강하게 먹는 첫 번째 방법은 식초와 함께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신맛이 나게 하는 용도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 식초는 식품의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역의 풍부한 칼슘이 식초와 만난다면 체내에서 초산칼슘으로 변하는데 칼슘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흡수율이 60% 이상 높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은 뼈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또한 식초의 초산은 몸속에 들어오면 구연산으로 바뀌며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장 건강에 유익이 줍니다. 젊을 때는 라면을 먹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영양 흡수율이 떨어져 대충 아무거나 먹으면 영양 부족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때 오이냉국처럼 식초와 미역을 함께 드신다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자주 드시는데 사실 우유보다 칼슘이 10배 많은 미역 같은 음식을 추천해드리기 바랍니다. 미역을 건강하게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두부와 함께 먹는 겁니다. 두부를 만드는 콩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쉽게 말해 사포닌 성분은 피부 미용, 노화 억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체내 요오드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몸에 요오드가 부족해진다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심할 경우 탈모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을 함께 드신다면 두부로 인한 요오드 상실을 방지하고 서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을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 된장국에 미역을 넣어도 좋고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드셔도 좋으니 출근길 바쁜 남편을 위해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건강이 필요한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선생님이었습니다.